네, 미워. 미워할 것 같아. 아니 얘가 수초대도 안 쳐놨어요. 예쁘게 수술 전혀 안 했는데. 네, 알았어.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 가장 먼저 볼 거는 뭐예요? 생명체 그러면 뭐 어떤 성분들을 되어 있냐 이걸 이제 봐야지. 세포의 아니 세포란다.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단위가 뭐야? 세포. 세포죠, 세포. 세포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세포는 뭘로 되어 있느냐? 라는 건데 우리 이제 보통 중학교 때 영양소 이런 것만 배웠으니까 그걸 좀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솔직히 이내용은 고1 때도 배우긴 배웠잖아. 그치? 어? 자, 그래서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 우리만의 비밀은 우리끼리 가져가는 걸로 자 그럼 생명체는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다양한 물질들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우리 몸의 66.6% 물이 제일 많죠 그리고 물보다 단백질 아니 물보다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어? 지질. 지질이 있어, 지질. 거의 여기까지 해서 90%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엄청 많지. 근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여기가 이렇게 뒤집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뒤집히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네. 그래서 왜? 많이 먹어서. 피가 지방층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한 성인의 인체 구성 비율이라고 항상 조건을 줘요. 비만인, 응? 비만인 성인의 어른의 몸이 지질, 앞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질. 그 다음 뭐예요? 무기염류가 많습니다. 무기염류. 무기염류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뼈다구나 이런 것들 때문이죠. 뼈다구. 그 다음 무기염류가 많은 건 무기. 무기염류보다 좀 적은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찌끄레기 기타 물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하나씩 봐야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물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물은 화학식으로 쓰면 H2O죠 자, 이 물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이 물에 대해서 따로 하나 뜯어서 볼 정도로 되게 중요한 파트였는데 이게 이제 화학2로 이제 넘어갔어요 화학에서는 이걸 좀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요 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물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물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자면 얘는 어떤 분자야? 극성 분자죠? 네. 극성 분자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물은 뭐가 크다? 비열이 크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런 특성을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극성 분자에서 비열이 큰데 온도 변화가 많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어때? 다른 비슷한 물질에 비해서 높습니다.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인체 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비열이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비열이 크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열이 큼으로써 물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체온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엊그제 우리가 배웠던 물질 대사에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효소가 기능을 해야 되잖아 이 효소가 변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체온 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
그다음 직선분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도 효과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다. 좋은 용매면 뭐가 좋겠어? 뭐에 관련한? 물질 운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수소결합을 해서 그런 점 운동이 높더라라는 것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수소결합이 뭘까요? 수소결합이 뭘까? 수소랑. 이 수소결합이라는 거를 잠깐 좀 살펴본다면 수소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소랑 결합을 하긴 하지 그래. 수소와 어떤 원자들 간에 결합하는 거예요. F, 플로린, O, 산소, 질소 이런 것들 간의 결합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들이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게 크기 때문에 결합이 끈끈해요. 결합이 끈끈한데 어떤 형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냐? 여기 이제 물 분자 있잖아요. 여기 수소 있지. 그럼 이 수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이어져. 결합이 이어져서 이쪽에 있는 산소. 여기 있는 이쪽으로 하나 붙어. 이쪽 하나 붙고 너무 이쪽으로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붙고 이쪽으로 이제 수소. 이쪽으로 수소.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분자 간에 있는 이 결합.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분자 간에 있는 결합 중에서는 꽤 강한 결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끓는다면 녹는 점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정도만 알면 돼요. 특별히 뭐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특성 외에도 물에 우리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잖아요. 물질 대사가 있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축합중합, 탈수 축합 반응이나 가수분해에서 이 경우에 탈수축합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빠져나오고요. 가수분해는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건데 물질의 합성이나 분해에도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다? 물에 대한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내용을 이제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건 뭐예요?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단백질은 좀 이제 길게 써야 돼서 차분히 한번 써볼게요. 단백질. 자,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는 어떤 게 있냐면 CHO 그리고 하나 더 질소가 포함이 됩니다. 이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단위체가 있어요. 단위체.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쪼개나가다 보면 기본이 되는 구성 이런 입자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냐? 기본적으로는 N, 질소, C, C 이런 골격화에 여기 H, 여기 H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쪽에 H 하나, 여기는 R, 여기는 O, 이쪽에 O, H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인데 이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용기라고 부르고 작용기. 작용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작용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마치 문 열리는 것 같다. 작용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분자의 성질을 분자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얘는 뭐냐면 부른 이름이 카복식이라고 해요. 카복식. 카복식이라고 하는 얘는 산성을 나타내요. 카복식은 기본적으로 COOH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 반대쪽에 있는 이쪽은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끼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NH2 이렇게 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염기 있죠? 그거랑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염기는 이제 뭐 브렌트 로리 염기, 뭐 루이스 염기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염기는 물에 녹이면 오해지는 그거잖아. 그건 이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는 건데 그거랑 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염기성을 띕니다. 그러면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양족성 물질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아미노산은 다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아미노산의 종류는 뭐가 결정을 하느냐? 여기 밑에 있는 얘가 결정합니다. 얘가 결정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겨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겨사슬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뭘 하냐면 아미노산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 겨사슬에 어떠한 아미노산이 아니 아미노산 어떤 분자 원제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은 약 한 20종 정도가 있는데 이 겨사슬을 체인지를 해가지고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고 근데 우리 몸에서 첫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지. 반드시 먹어서 섭취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가보자면 단백질은 특수한 결합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되는데 특수한 결합을 하는데 어떤 결합을 하느냐? 이거는 그려서 보는 게 편하죠. 자,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이러한 HH 이렇게 되고 여기에 HR 그럼 여기에 O OH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반대쪽에는 뭐가 있겠어? 아미노산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지? 여기 H, 여기 H, H, R, 여기 OH, 여기 O. 구분을 위해서 여기는 R1, 여기는 R2라고 해볼게요. 겨사슬 종류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아미노산이 왔을 때 이 아미노산들은 어떻게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느냐? 여기 있는 OH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결합선이 있어 없어? 손이 더 있어야 결합할 수 있는데 손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H가 어떻게 되느냐? 뿅 하고 만납니다. 뿅 하고 만나게 되면 뭘 만들겠어? H2O 이렇게 물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지. 물을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여기 있는 요선이랑 요선이 이렇게 만나게 돼. 짠 하고 만나게 돼. 그럼 이 모습을 위에 다시 그려보면 C 아래쪽에 O 있고 이쪽으로 N 이쪽으로 H 있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요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 거지. 이 결합을 형성하는데 우리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 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아미노산은 이렇게 단위체에서 이제 복합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을 지칭을 할 때 아미노 액시드라고 하잖아. 근데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서 펩타이드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하나부터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두 개부터 있으면 아무튼 두 개부터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세 개부터 있으면 트라이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불러요. 10개 이상 되면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고 이게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무수히 많다는 뜻의 폴리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게 3차원 구조가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백질인 프로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다고요? 20가지. 그럼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 단백질의 종류는 어떻게 되겠어? O는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는 바뀔 수가 있고 몇 개가 오는지에 따라서도
단백질 종류가 달라지겠지. 단백질 종류는 진짜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미노산은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만 단백질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고1 때 융합과학에서 뭘 배웠어? 전사와 번역 과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DNA를 어떻게 해서 DNA 복제하고 그 다음에 mRNA가 따와서 전사시켜가지고 tRNA가 번역을 하잖아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아미노산 서열을 지정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러한 단백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노폐물 중에 뭐가 발생해?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므로 이걸 어디서? 간에서 뭘로 바꿔줘? 요소로 전환시켜주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배출을 시켜주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뭘 하느냐? 원형제를 구성합니다. 원형제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피부나 이런 거 다 뭘로 되어 있어? 단백질로 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뭘 하느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뭘로 그럼 조절하냐? 단백질을 재료로 해가지고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요. 어떤 물질을 만드느냐? 효소, 호르몬, 항체, 그리고 헤모글로빈. 이러한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어떤 특성이 있냐? 굉장히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게 뭐에 민감해? 열과 pH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돼? 변성이 잘 돼. 변성이 잘 돼. 열과 pH에 민감해서 변성이 잘 돼.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소나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우리 몸의 기능 조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이게 돌아와 안 돌아와? 여러분 계란 있잖아요. 계란 달걀을 삶았어.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어요? 안 되지. 이게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다른 걸 변형이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42도 이상을 넘어서 버리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를 해버립니다. 그럼 42도가 넘으면 돼야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몸이 우리 몸에 그토록 많은 거죠. 왜?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몸에 물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 버렸으면 했으면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수가 없었겠죠. 굉장히 최적의 온도, 최적의 위치에 지구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구학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생명 가능 지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강철이면 칼로 쑤셔도 튼튼하게 버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 살덩어리로 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뼈가 부러지고 이럴까? 막 강철로 되어 있으면 찌그러지지 않는다잖아. 막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 막 내 몸이 막 강철로 막 되고 막 총알도 다 맞고 이러면 좋잖아.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몸 기능을 상실을 해. 그러니까 생명체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알겠습니까? 단백질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물 나왔잖아. 그래서 아까 물 축하 반응.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니까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축합 중합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걸 단백질을 쪼개내 이때는 가수분해가 되겠지. 뒤에 이제 가수분해들이 많이 나올 거야. 소화할 때도 그러면은 물이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지. 물 마시는 게 소화액을 물켜준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이 분해 쓰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뭐 에너지원이 몇 칼로리인지는 당연히 알 테고, 4kcal. 그래, 난 4kcal인 건 알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이제 넘어갑니까? 세 번째 지질로 갑니다. 지질. 찌질. 찌질, 찌질. 찌질, 찌질. 지질. 자, 지질인데. 자,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20분 남았는데. 20분이 맞나? 자,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질은 CHO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지질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기억해둬야 될 건 단위치보다도 이제 어떻게 그러면 구성이 되는가 하는 건데, 지질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리가 지질보다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써? 지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지질의 종류 중에 하나가 중성 지방이기 때문이에요. 중성 지방이 전체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질을 지방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지질이 있습니다. 인지질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 중성 지방은 대부분의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얘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얘가 어떻게 생겼냐? 그 생김새를 보자면 이런 네모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글리세롤이라고 해요. 글리세롤. 글리세롤 하나에 뭐가?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꼭 박혀 있어요. 얘 이름 뭐라고? 글리세롤. 이 밑에는 뭐라고요? 지방산. 그렇지,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중성 지방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왜? 바이러스처럼. 아, 그건 아니고. 바이러스랑 전혀 다르죠. 그냥 어면 달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글리세롤 지방산인데. 자, 얘네들은 다 이제 유기용매에 잘 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소화에서 흡수할 때도 어떻게 돼? 암주가루로 수가 됐어. 그 다음에 분해가 되면 지방산 두 개에 글리세롤 하나, 지방산 하나 붙어서 모노글리세리드로 흡수가 됐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너지원. 특히 이제 지질 같은 경우는 중성 지방은 에너지원.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9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를 쓰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냐면 체온 유지도 많이 합니다. 체온 유지는 어떻게 할까? 피하 지방층, 피부 밑에 지방층이 쌓이면 이게 단열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보온에 굉장히 특화되겠죠. 우리 북극쪽 추운 데 사는 그냥 동물 같은 데 보면 피하 지방층이 되게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 덩치 크잖아.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거는 좀 약간 그러겠는데, 남자 여자가 있으면 보통 여성이 더 피하 지방층이 두껍게 살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왔는데 나중에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춥잖아. 남자 훨씬 더 춥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돼요? 코트를 벗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추운 건 다 똑같아요. 보통 이제 코트를 벗어주는 게 멋있는 남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속에서 막 천불이 날 거야. 나도 더 추운, 멋있게는 보이고 싶고.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너무 그렇게 마음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코트를 안 벗었다? 슬퍼하지 마세요. 진짜 추운 겁니다. 내가 추우면 상대방 더 추워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인지질. 인지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야? 세포 막을 구성하죠. 세포막을 구성한 성분이잖아. 그치?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에 다리 두 개. 그래, 머리에 다리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생기는 거냐면, 글리세롤 있잖아. 글리세롤 있죠?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봐봐요. 글리세롤이 있어요. 글리세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위쪽으로, 아까 다리가 세 개였잖아. 그럼 지금 결합선이 하나 사라졌지. 그럼 나머지 하나의 결합선은 어디로 갔느냐? 위로 갑니다.
산과 지방산으로 되어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게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에 글들 껴있어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있잖아.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여긴 어때? 뭘 띄고 있어? 침수성이죠. 침수성입니다. 아래쪽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침유성 혹은 소수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질이 세포막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물질의 뭐를? 층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 때문이지. 세포막 구성. 인지질, 그렇지. 이중층을 만들게 해줘. 근데 이게 막 하나를 형성을 하잖아. 단위막 구조로 가는 게 바로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거지. 마지막 스테로이드는 얘는 성 호르몬. 일부 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막 육각형, 오각형 막 섞여 있지. 그쵸? 막 육각형, 오각형 섞여 있지. 이렇게 붙어 있고. 잘린 거죠. 뭐? 오각형. 어, 잘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이 위로 밑으로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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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생겼죠. 이런 게 생긴 게 뭐다? 스테로이드. 성 호르몬인데. 우리 그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뭐 있어? 스테로이드제 뭐 처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스테로이드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 도핑 테스트. 이 이야기 항상 나오죠. 이게 근육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성호르몬 기능을 좀 이렇게 좀 이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불임이 된다던가 이런 분들이 생기고 특히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단체 금지당 출전 금지당이죠. 약물 써서 그러죠. 다 약물 양성만 한 거. 선수 국가에서 약물을 밀어줘가지고 개인 자격 아니면 출전이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있었죠. 어쨌든 지질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아니. 아 왜? 아니 좀 부족하긴 한데 해봅시다. 이렇게 이으면 되겠지. 자, 네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아 무기압류?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그냥 이래, 이렇게 하고 싶어서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야 순서대로 하죠. 싫어 순서대로 할래.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네 번째 무기 없는 거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아. 칸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고민이 됐어. 자, 무기 없는 거. 어? 왜? 어, 알아. 무기 없는 되게 짧아. 그러니까 뭐 생각하냐면 무기 없는 무기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온 생각. 이온.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온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온들. 있는데 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CA 칼슘 어디에 있어요? 뼈. 그렇지 뼈를 구성. 이가 튼튼 이가 탄탄 뼈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드 뭐예요? 갑상샘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 이게 뭐예요? 갑상 호르몬 뭐야? 어? 기억을 떠올려라. 티록신이죠, 티록신. 티록신이죠? 어? 그렇지. 난 칼륨. 칼륨 뭐예요? 세포, 상투와. 신경. 신경세포. 세포의 뭐? 기능 조절. 그치. 상투와도 작용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아, 하나만 더 드자. 이건 뭐예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온들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무기압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은 핵산이죠. 핵산. 핵산 다섯 번째. 핵산으로 갑니다.
자, 핵산의 구성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핵산의 구성 원소는 C, H, O, N, P 인이 추가가 됩니다.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뭐냐? 보내시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이고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쭈르륵 연결이 됐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 따다다다다. 이 구조를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는 쭉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있는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자 핵산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핵산이 뭐와 뭐? DNA와 RNA가 있죠. 요건 이제 두 가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두 가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DNA와 RNA는 차이점. 아, 핵산의 기능을 안 써요. 뭘 합니까? 아, 이것도 밑에서 써야겠네. 미안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야, 지금 칸이 부족해서 그래. 칸이 부족해서 탄성을 해야 되는데 칸이 부족해. 시간도 짧아져. 자, 첫 번째 DNA와 RNA는 그 구조에서 차이가 있어. 구조 차이가 있는데 DNA는 무슨 구조? 이중 나선 구조예요. 이중 나선 구조고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예요. 단일 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은 무슨 차이냐? 당의 차이가 있어. 당의 차이가 있는데 DNA는 여기 있는 당이 그걸 안 썼네. 미안합니다. 인사 당 염기 1대1대1로 결합해 있습니다. 이게 1대1대1이에요. 근데 당이 무슨 차이냐면 DNA는 디옥시리보스 당이에요. 얀은 그냥 리보스 당이에요. 뭔 차이냐면 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당의 기본 구조인데 왜 뭐 D, R, D옥시리보스, 리보스인데 여기는 H가 있고요. 여기는 OH가 붙어있는 요 차이예요. D옥시라고 하는 건 D라고 하는 말은 없어. 옥시, 산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산소가 없고 산소가 있고의 차이예요. 알겠죠? 요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 없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DNA와 RNA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염기의 차이가 있는데 염기의 차이가 있는데 자 DNA는 염기가 A, T, C, G RNA는 A, U, C, G입니다. 염기는 이제 구조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지 않겠어. 헷갈려. 그 다음에 역할 역할은 기능. 무슨 기능을 하느냐? DNA는 얘는 유전 물질을 저장합니다. RNA는 무슨 일을 하냐면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요. 뭐 왜?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배웠잖아. mRNA, rRNA, tRNA 전사 번역, 단백질 합성했잖아요. 그 기능을 하죠. 근데 이게 핵산이고요. 특히 이제 DNA에서 기억할 거 하나는 뭐냐면 A랑 T랑 C랑 G랑 뭐 한다? 상보적 결합을 한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탄수화물. 자, 마지막 탄수화물. 탄수화물. 못했어요. 아, 거기 조금만. 하고 말겠어. 여섯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인데 자,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소로 되어있냐. CHO로 되어있고 얘는 딱
뭘 기억하시느냐? 기능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에? 뭘로 쓰여?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저장은 어떤 형태로? 지방으로 저장해요.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게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얘는 단위체를 안 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로 구성되는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가 단당류예요. 헛단자 써서. 다당류에는 뭐가 있냐? 다당류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녹말, 셀룰로스, 그리고 글리코젠이 있어. 자, 녹말 같은 경우는 식물의 다당류 저장 형태고요. 글리코젠은 동물의 저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나면 간에 글리코젠으로 임시 저장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지.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까지 가고 대장균이 열심히 분해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고구마나 고리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방구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이당류는 단당류 먼저 하고 설명을 할게요. 단당류는 두 가지가 있어. 단당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아까 당이 있었잖아. 여기는 5탄당 그리고 6탄당이 있어. 6탄당 5탄당은 아까 여기 나왔던 디옥실리보스당이랑 리보스당. 왜 5탄당이냐면 탄소가 5개거든. 6탄당은 탄소가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뭐 있냐면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는 게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포도당에 되게 관심이 많지. C6, H12, O6. 우린 여기에 관심 많잖아. 그치? 그리고 이당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세 가지 정도 보면 되는데, 세 가지 정도 보면 되는데. 세 가지? 자, 엿당. 엿 먹어라, 엿당이죠. 엿 먹어라, 엿당. 왜? 왜 뭐?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젖당이, 젖당. 우유에도 당이 있어요. 탄수화물 들어있습니다. 자, 엿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뽀뽀. 뽀뽀. 뭐? 뭐? 설탕은? 뽀과. 뽀과. 뽀과, 뽀과, 뽀과. 젖당은? 뽀갈. 뽀갈. 그래서 어디 보니까? 여보, 젓갈, 살까? 여보, 젓갈, 살까? 여보, 젓갈, 살까? 이렇게 하더라고. 아무튼 그건 뭐 내 알바 아니고. 뭐 그렇게 외우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와. 오, 이제.